나흘 뒤 30일이면 20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역주의 틀이 깨지면서 새롭게 전개될 정치 상황과 지역 의원들의 활약상에 기대가 큽니다.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구도가 만들어진 20대 국회. 현 정권의 끝과 다음 정권의 시작을 함께하기에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경북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서민이 힘나고 중산층이 두텁게 되고 8년 만에 경제 경력을 가진 여당의 정책의장이 되었습니다. 경제 중심으로 해나가고. 여야를 가르지 않고 농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이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토론이 가능하고 경북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높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큽니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주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일반 서민의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랜 지역주의 벽이 깨지면서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역민들 앞에서 정치 현안으로 싸우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는 지역의 정치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의 정치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보다는 일로, 정치적 구호보다는 정책으로 거기에 승부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당을 뒤에 엎은 경쟁이 아니고 그렇게 이일내가 나가는 경쟁이 될 거다.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조건 1번이 아니고 이제는 니네 잘못하면 2번도 찍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이 지역이 발전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뽑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고 뽑아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의 제도적 지형 위에는 저거 불가능합니다. 현재 위에서 내리꽂고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저런 독점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안동 MBC TV 토론 이슈 진단 연속 기획 지역 정치구도 전망 두 번째 토론이 오늘 밤 11시 10분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